공간이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비포 애프터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들어와 보시면 양쪽으로 호박이장이 쫙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전체 마감했고요. 아주 심플한 니켈 컬러 마감으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두께가 보이지만 앞에서는 굉장히 얇은 걸로 되어 있어요. 잡기도 되게 편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을 좀 원하시는 고객님하고 잘 맞는 디자인이어서 굉장히 고객도 만족하셨어요.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비포하고 3D 한번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들어오면서 이쪽이 이제 침실로 들어가는 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 지금 수납장이 됐잖아요. 한번 여기 열어보겠습니다. 짠! 들어오시면 침실이 아니라 워킹 클로젯이에요. 아주 작은 공간인데 데드 스페이스 벽면에 이렇게 전체 거울, 전신 거울을 하나 했거든요. 그랬더니 공간 안에서 거울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이 공간을 작은 워킹 클로젯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 이쪽으로 가면 바로 침실이었어야 되는데 침실 어디로 갔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공간이 오른쪽 공간하고 왼쪽 공간하고 나눠져요. 저희가 오른쪽으로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따라 들어오세요. 이쪽에도 또 수납장이 들어가 있고요. 아주 심플하게 그냥 사방 간접을 넣으면서 테이블로 해서 파우더장 아주 심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양쪽으로 다 수납장 했고요. 여기는 이제 뭐 드라이어나 이런 거 쓸 수 있도록 콘센트를 마련했고요. 일로 한번 들어와 보실게요. 파우더룸입니다. 너무 멋지죠? 여성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좀 내고 싶어서 핑크 톤을 썼어요. 여기는 살짝 그린 톤이 들어간 수틀, 골드 금속으로 마감된 걸 했고요. 문을 열면 왜 목걸이 같은 거 하셨다가 푸시면 막 저는 되게 잘 엉켜요. 그래서 그걸 못 풀어가지고 하려다가 못하고 나오고 이럴 때 되게 많은데 살짝 걸어 놓으셨다가 뭐 저쪽 장으로 액세서리랑이 따로 있는데 그걸 옮겨서 쓰시고 그러시고 싶다 그래서 조그만 공간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이쪽이 드레스룸으로 쫙 만들었어요. 들어와 보세요. 굉장히 놀라실걸요. 길이가 꽤 되거든요. 노출해서 쓸 수 있는 서랍도 만들어드리고 필요한 사이즈에 맞게 옷장들을 회색으로 해서 팩 마감인데 이렇게 쫙 해드리고 여기는 정면이니까 좀 거울로 마감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좀 옷 입으시고 이렇게 보시기에 따로 거울이 필요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안에도 여면은 다 옷장이에요. 악세사리 수납함이나 이런 가방 수납함이 좀 필요하시다 해서 여기는 악세사리함으로 이제 해드린 건데 요 안에 이어링, 팔찌, 뭐 목걸이 해가지고 세팅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즈에 맞게 해서 제작을 해드렸거든요. 따로따로 이렇게 거는 게 되어 있으면 이거 너무 편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개 한번 구입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드레스룸. 살다 보면 이렇게 옷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줄어드는 속도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많고 여기도 가족 수도 있다 보니까 공동으로 쓰는 드레스룸이긴 하지만 디자인은 아내분의 취향에 맞춰서 좀 드레스룸을 하나 만들었어요. 들어와 보시죠. 짠! 여기가 되게 스페셜해요. 헐리우드 배우 그런 럭셔리한 드레스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벽면도 보시면은 웨이스코팅으로 해서 벽등도 설치하고 여기 아까 현관에서도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전체 웨이스코팅 몰딩을 써서 전체 전신 거울을 만들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장식 효과가 굉장히 있고요. 이거 저희가 크리스탈 하나씩 지금 다 거는 거거든요. 이게 프레임이 오면 여기 또 하나씩 하나씩 다 거는 건데 예쁘더라고요. 디자인 자체가 이게 사실 무슨 약간 별 모양 같아서 밑에서 볼 때도 되게 디자인이 예뻐요. 그래서 포인트 등으로 사실은 펜던트를 설치한 건데 아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많이 하는 브론즈 유리로 해서 투명 유리로 해서 이제 내부 했고요. 안에 조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서랍장을 안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중간에 쇼케이스장을 서랍하고 위에 악세사리장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창이 하나 있어서 환기도 해야 돼서 살리면서 최대한 높게 서랍장하고 이런 수납장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바닥도 다 대리석이기는 하지만 대리석 상판을 해서 좀 쾌적하고 좀 럭셔리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벽면 보시면 그레이색 톤인데 이거는 가벽 패널을 이렇게 마감할 때는 필름 시공을 많이 했는데 고객님께서는 또 필름이 너무 싫으시대요. 그래서 사실 도장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는데 여기 좀 공사 기간이 굉장히 좀 타이트했고요. 이게 도장을 할 만한 어떤 그런 컨디션이 좀 안 돼서 이걸 과감히 벽지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거 고객님이 그냥 벽지가 좋으시다 그래서 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패널 마감에 매지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종이다 보니까 뭐 실크 벽지긴 하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다 실크 벽지로 필름처럼 감아서 시공을 한 거예요. 저희도 사실 벽지로는 그렇게 시공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벽지랑 또 약간 페인팅한 벽같이 필름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이시죠? 도어가 있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려요. 여기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벽지로 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짠! 한번 들어와 보시면요. 아주 심플한 공간이고요. 한쪽에 워킹 클로젯을 만들었는데 최소한의 폭을 두고 지금 워킹 클로젯을 만들었어요. 75? 80? 요 정도는 그래도 공간을 확보를 하셔야지 여기서 이제 옷도 꺼내시고 뭐 좀 입으시고 다시 거시고 이런 공간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원래 있던 공간이고요. 욕실하고 파우더하고 기존에 있었던 워킹 클로젯 공간이 있어요. 파우더는 가구를 조금 새로 짰고요. 제작을 했고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되게 심플한데 그래도 살짝 이런 클래식한 느낌을 조금 넣으시길 원하셔서 금속으로 곡선이 들어가는 디자인으로 거울을 특별히 좀 제작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워킹 클로젯인데 그냥 프레임하고 이 도어만 마감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원래 있던 공간에 살짝 보이시죠? 이 우드. 이게 기존에 있었던 칼라고요. 저희가 외부에서 보이는 도어하고 프레임 마감만 지금 교체를 한 거예요. 여기 파우더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워킹 클로젯이 있어요. 이쪽은 이제 부부가 쓰는 욕실이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뭐 워킹 클로젯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거울로 해서 도어를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와 보세요. 작은 워킹 클로젯이 D자로 만들어졌고요. 역시 스타일러 여기다 배치해서 들어오셔서 입었던 옷들 스타일링 하시고 이제 여기는 나중에 드레스룸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작지만 이렇게 딱 알뜰하게 들어간 구조인 것 같습니다. 늘 파우더룸 만들 때 뭐 옆에 이렇게 오픈장하고 수납장하고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번에 좀 깨끗하게 화이트 톤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거울 위에 거울이 또 얇게 지금 디자인된 거예요. 프레임 없는 노 프레임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 라인만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글라스를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인 거거든요. 굉장히 다르죠, 느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왼쪽에 작은 펜던트도 하나 들어가는데 역시 유리 제품이에요. 펜던트가 약간 브라운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거울하고도 굉장히 비치면서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별건 아니지만 여기도 수납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수납장 활용하시고 싶어 하셔서 이런 데도 아낌없이 수납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바닥 보시죠? 여기가 드레스룸이면서 또 욕실 들어가기 전에 여기 파우더 공간도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 드레스룸 공간 바닥서부터 지금 욕실 안에 들어가는 바닥이 타일이 같은 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리석 타일을 좀 사용했거든요. 그랬더니 장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꺾여 있지만 굉장히 좀 화사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저희 아까 주방 쪽에서 설명드렸던 공간인데요. 지금 이 공간이 제가 열어볼게요. 짠! 여기가 워킹 클로젯이에요. 아까 이 벽이 이쪽 벽이 주방, 식당 있는 쪽 공간의 벽이거든요. 저희가 확장해서 이쪽 벽이 지금 식당 쪽으로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워킹 클로젯 이 부분이 생길 수 있었던 거고요. 문을 닫으면 이제 붙박이장 같지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워킹 클로젯으로 저희가 공간을 따로 마련을 했어요. 드레스장이 더 필요해서. 그리고 여기는 그냥 붙박이장. 이렇게 해서 공간들을 재설계해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욕실 들어가는 입구인데 굉장히 낮죠, 문이. 이게 그냥 천장에 있는 보예요. 그래서 항상 이 평형대 하다 보면은 이게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보통 화이트나 단색으로 깨끗하게 하는 편이고요. 여기도 이제 그냥 회색 벽지로 해서 마감하면서 이런 서랍장도 지금 도어 프레임도 일체 다 같은 컬러로 지금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낮고 뭐 좁고 한 어떤 이런 레벨이 다 다른 것들이 조금 눈에 거슬리지 않는 어떤 그런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요 공간을 붙박이장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지만 천장 레벨이 다르다 보니까 이 공간이 또 낮은 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파우더로 만들자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해서 파우더를 넣다 보니까 상판에 이렇게 대리석 화이트가 들어가니까 이 공간이 훨씬 답답함이 확 없어지면서 바닥 타일하고 상판 대리석이 공간을 되게 화사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 하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공간이 워낙 협소하니까 심플하게 조명이 들어간 형태의 거울이 오히려 이 공간에 더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수납장 제작을 서랍장으로 했는데요. 키 높이까지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드레스룸에 서랍장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여기가 이제 꽉 차 있으면 좀 답답하기도 해서 같은 패트 제품으로 제작을 이 사이즈에 맞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랍장도 사용하시고 상판에 뭐 또 여러 가지 올려놓을 수 있는 상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이 공간이 지금 공동 공간에 약간 파우더도 쓸 수 있는 그런 파우더룸 같이 되어 있었는데 워킹 클로젯으로 만들고요. 수납장 형태로 밖에서 볼 때는 도어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청소기 같은 거 놓으실 수 있도록 수납장 하나는 바깥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었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공간이 좀 버려진 공간을 다시 저희가 워킹 클로젯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쓸모있게 지금 개조가 됐고요. 이게 원래 있던 기존 기둥에 도어가 있었어요. 이 도어 이제 당연히 없앴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워킹 클로젯 장들이 이렇게 수납장으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 벽이 원래도 벽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벽을 조금 옮겼어요. 사실 이 침대를 놓고도 이 공간이 지금 충분해요. 그전에는 이 벽이 훨씬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좀 분리해주는 벽으로 처음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또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가벽이어서 철거를 하고 이 벽을 앞으로 확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침실은 오히려 조금 아늑한 공간이 됐고요. 이 뒤쪽 벽은 훨씬 넓고 좀 쓸모있게 저희가 구성을 좀 해봤어요. 한번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시면 이 바닥도 재료가 좀 분리됐어요. 여기 원목마루 쓰고 여기는 지금 타일을 썼거든요. 따뜻한 톤하고 그레이하고 조금 막 섞여가지고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서 뒤쪽 공간까지 다 바닥들은 지금 타일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기 들어오시면서 여기가 살짝 사선이 된 거 보이시죠? 이거 왜 사선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짠! 아주 작은 워킹 클로젯이에요. 이 공간은 사실 이 복도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서 반 워킹 클로젯을 만들었더니 문을 열면 사실 다 보이잖아요. 굉장히 쓸모 있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실용적으로 쓰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닫았을 때도 오히려 이렇게 약간 사선이 있으니까 예쁘지 않나요? 공간 자체의 디자인도 훨씬 이 도어 때문에 예쁜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벽을 늘리면서 이 붙박이장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벽이었었거든요. 벽을 뒤로 더 미루면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여기가 충분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붙박이장을 이제 하나 더 만들면서 뭐 벽이 있어도 그렇지만 여기가 또 붙박이장이 돼버리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파우더장을 만드니까 훨씬 공간감이 밝고 넓어졌습니다. 상판에 화이트 대리석을 쓰다 보니까 더 밝은 느낌이 나고요. 거울도 좀 크게 제작하고 뒤쪽에다가 조명을 넣어서 더 밝은 느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앞에 놓는 것보다 그래도 이쪽에 밀어넣고 수납을 하면 이 공간이 항상 이렇게 좀 쾌적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 그런 수납 만들고 위에는 또 자질구레한
화장품들 쓰실 수 있도록 위에 상부장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 깊이가 지금 600 정도 되는데 그 깊이를 다 쓰는 서랍을, 이렇게 긴 서랍을 쓰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짠! 이 옆에서 이렇게 거치하실 수 있도록, 쓰실 수 있도록 이런 수납 형태의 장을 인천식으로 만들었습니다.